채집 시간은 근교로 갔을 때는 3시간 정도. 멀리 간다 그러면 1박 가야죠. 와, 이거 거의 뭐 녹아나네요, 진짜. 몸으로 뛰어서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장난으로 하던 건데 이제 사장님은 전문적으로 직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목숨 걸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대구입니다. 와, 간만에 가까운 곳인데 여기는 파충류 전문 샵이라기보다 곤충도 또 많이 취급을 하신대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놀러 와봤는데 그 사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고 곤충마트 정윤성입니다. 아, 사장님 그 체격이 걸맞지 않게 상당히 좀 경쾌하시네요. 농담이고 한번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 여기가 입구 쪽인데, 여기 용품도 있고 전경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사장님 저기 지금 몇 평? 규모죠? 한 5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와, 진짜 여기 달리기도 될것 같아요. 진짜 농담. 겁나 큽니다. 와, 이거 일부러 좋으신다고 이렇게 전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말에는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저희가 주말에만 이렇게 세팅해 아, 저 때문에 해놓은 게 아니었군요. 아, 절대 아니죠. 와, 여기도 또다 크래요, 지금. 와, 이제 레드 팬텀 릴리. 되게 이쁜 친구도 있고. 크래가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또 크래 전문 업체가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디테일하게 리뷰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크래 지금 몇 마리 듣는 계신 거죠? 4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와, 400마리. 맞네요? 어쩌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네. 돈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잠깐만, 여기 대구 곤충마트 생태 관찰 체험 이렇게 여기 체험도 하는 건가요? 예, 체험도 저희가 먹이주기 체험이라든지 이제 곤충 애벌레들 뭐 성충들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잘 멘트 준비하셨어요? 겁나 자연스러운데? 아, 이런 테라핀들도 있고. 핀도, 오, 이쁘다, 테라핀들. 얘들 키우기 어렵지 않던가요? 수질 관리 이런 거? 수질 관리가 어렵다기보다는 네, 수질 관리가 어렵네요. 어렵네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 여기 제로도 있어요. 비어디드래곤 제로. 아, 생각보다 파충류가 많아요, 지금. 아무래도 곤충이 주가 되지만 그래도 다양함을 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아, 사장님 좋아하는 거 위주로? 네. 그러니까 가격도 안 적혀 있는 거. 네, 판매용 아닙니다. 아, 지금 다 키우는 거? 네. 꺼졌네요, 진짜. 손님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딸내미. 딸이에요? 몇 살이야? 9살이야? 아빠가 파충류샵 하는 거 어때? 뿌듯해요. 뿌듯해? 말 되게 잘한다. 뿌듯하면 또 좋은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니까. 아, 돈 많이 버니까. 현실적이네요. 또 조기욕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멋진 것 같습니다. 야, 바바투스 있다, 바바투스. 오, 얘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야. 슈퍼푸드도 정말 잘 먹습니다. 아, 짬처리반이군요. 네네. 잠깐만. 이거 초파리가 있다는 거는 다트프룩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거? 그러게요. 조정났네요, 진짜. 일단 그럼 뒤에 다트프룩이 있단 말인데 네. 넘어가 볼게요. 오호, 컬러드까지 있다. 야, 진짜 이 동네 복구 진짜 많네요. 어쩌다가 이 컬러드까지 여기 또 넣으신 거죠? 제가 또 이런 애들 비주류도 좀 좋아합니다. 아, 비주류 좋아하세요? 네네. 와, 진짜 안 팔리는 것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매일 욕을 먹... 아. 와... 전부 다 또 다 크래고요. 크래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와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크래? 사실 크래 전문샵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오, 릴리인데 커버리지가 엄청 좋네요. 판다 라인 릴리 화이트입니다. 저도 물론 분양을 받았고요. 오, 이쁘다, 겁나 커. 누가 봐도 쓸 것이네요. 네. 아, 컬 좋다, 커버리지 되게 좋다. 코앵크 색깔이네요. 네. 야, 이쁘네요, 이쁘네요. 저거 살아있는 건가요, 이거? 죽었습니다. 아, 죽었어요? 아, 이거 그게 전시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특히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와, 진짜 크네요, 얘. 이 친구는 이제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우와, 진짜 크다. 팔라완 왕덕적 사슴벌레라고 이제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이제 서식. 아, 네. 얘들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아, 절대 안 되죠. 아, 그래서 죽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불쌍하네요. 쪽에 또 풀떼기 있습니다. 오, 풀떼기, 풀떼기. 아, 여기 다트프룩이 있네요. 네. 아까 초파리 키우신 이유가 있었구나. 네. 어, 이거 조그맣게 있어요. 막 포짝포짝 뛰어다니고 있는데. 오, 다트프룩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초파리 이렇게 안에 넣어놓으면 막 탈출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전에 사실 애들이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아... 칼슘이라든지 뭐 비타민 더스팅을 해버리면은 네네. 애들이 또 움직임도 둔해지고, 취향성이 좋아서 그런지 뭐 바로바로 먹어치우더라고요. 여기도 있고요. 오. 생각보다 다트프룩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야, 잠깐만요. 깨구리들이네요. 네, 팩맨. 아, 팩맨 베이비. 네. 이쪽도 팩맨이고. 네. 오, 얘 더럽게 못생겼어요, 진짜. 정말 못생겼죠. 네. 진짜 빈들떡도 아니고. 와, 진짜 무슨 껌 밟아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네. 이름 뭐죠? 버젯프록입니다. 아, 버젯프록? 네. 와, 크면 더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드는데. 네, 전혀. 네. 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넣어놓으신 건지. 뭐, 아무래도 다양한 걸 좋아하니까. 아, 다양한 네, 걸 좋아하니까. 제가 좀 잘 질려합니다, 성격이. 네, 그렇다 보니까 다양히 많이 보는 거죠. 사모님한테 왜 혼나신지 알 것 같아요. 아, 농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좀 뭐 보여주실 게 있다고. 아무래도 곤충 마트다 보니까 이제 곤충 사육실을 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벌레를 볼 수 있는 거군요. 아 네네. 오 여기 뭐 쓰레기장인가요? 저런다. 죄송합니다. 아 자재실이구나. 네. 네. 여기는 이제 산란목이거든요. 아 네. 산란목. 표고 폐목인데 이제 네네네. 보통 벌레들이 이제 산란을 할 때. 네. 이제 구멍 이렇게 내놓은 게 저기 알을 놓는 건가요? 원래는 요 버섯 농장에서 구멍.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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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사장님이 뚫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곤충 사육실. 오, 안에 무엇이 꽉 차 있어요. 계속 구석구석에 네. 뭐가 많아요. 여기. 창고입니다. 아 드디어 깔끔한 곳이 나왔어요 지금. 와 이거 전부 다 번식하신 거예요? 네. 와 여기랑 여기랑 와 저 또 있어요 뒤에. 한도 끝도 없이 있어요. 선반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야 네. 원래 몇 마리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만 마리 정도. 만 마리요? 네. 와 아니 이 만 마리를 다 번식하신 거예요? 네. 하루가 부족합니다. 와 부족하실 것 같은데 네. 내가 봐도 이거 관리 조금만 못하면 애들 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네. 첫 끼니를 먹어야 하는데 이제 그 끼니를 못 먹으면 애들이 죽거든요. 그걸 먹으면은 애들이 수명이 뭐 보름도 살 수도 있고 한 달도 살 수도 있고 그렇다. 대박이다. 이거는 다 유충들인 거죠 그러면? 네 유충들이고 뭐 성충이 우아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있다. 빠르게 작업을. 아 작업? 아 네. 전문적으로 작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작업을. 아 이제 다 빼야 되는군요 안에서. 네. 야 뒤져 있는 벌레들. 아예예 표범 표범 아 표범. 네. 예 이게 국내 종은 아닌 거네요. 이거는 사찰을 네. 사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죠?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오 물장군도 있네요. 네 아, 아시네요. 오 저 벌레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저 그렇구나. 원래 벌레부터 네. 시작했어요. 저도 아기 때는. 예. 야 사슴 벌레들 엄청나게 많네요 진짜. 네. 이거 토사슴 벌레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야 저 좀 살아있지 않나요 좀? 네 아이고. 그렇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 넓적사슴 벌레랑 토사슴 벌레 많이 잡으러 다녔어. 근데 얘는 남부 지방에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아 있어요. 남부 지방에는 좀 고산지대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아 그냥 네. 내가 맨날 그래서 넓적사슴벌레밖에 못 잡았구나. 네. 맨날 낮은 데만 돌아다녀가지고. 사슴벌레도 와. 오 장수풍뎅이가 사슴벌레 전부 다 꽉 차 있어요 진짜. 진짜 많다. 오 미니카 오 미니카 뭐 찾았어요? 뭐죠 이거 사장님? 아 여기가 원래 네. 곤충마트 겸 이제 미니카 경기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아 진짜 별의별 거 다 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타산이 안 나와서. 아 타산이 안 네, 나와서 갈아탔습니다. 사모님한테 좀 혼나고. 아 많이 혼나. 자 일단 곤충 한번 소개 한번 시켜 주실래요? 가장 많이 분양하고 있는 개체는 이제 뭐 넓적 네. 사슴벌레라는 아, 그쵸, 그쵸, 국내 그쵸. 전역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슴벌레고요. 이게 또 곤충 이야기 나오니까 사장님이 이제 어휘력이 확 살아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 친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필리핀 팔라완 섬의 팔라완 사슴벌레와 사촌이라고 보시면 아, 아종 같은 거네요. 네 따위로. 맞습니다. 아, 이런 애들을 지금 만 마리 풍뎅이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고 계시죠? 다 합쳐서인데 이 친구만 네. 해도 한 2-3천 마리 정도는 와, 데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 프로가 재밌어요. 이게 보시면 5cm짜리는 18,000원인데 1mm 단위로 이게 가격이 쑥쑥쑥 올라가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가면 뭐 30만 원에 근접해야 되는데 실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이제 82mm. 와,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거의 한 30만 원 정도 하는. 네, 맞습니다. 엄청 크네요. 사장님 손이 진짜 거의 뭐 소뚜껑만한데. 오, 진짜 엄청 커요 지금. 턱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네. 그러면 제일 싼 개체랑 한번 비교 좀 할 수 있을까요? 와, 이 등발 차이가 지금. 목적 사슴벌레고 네. 오른쪽이 왕사슴벌레고요. 와 이 벌레들 수명 얼마나 되죠? 넓적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에선 동면을 하니까 네. 최대 2년까지는 살고요. 오래 사네요 생각보다. 네. 네. 그리고 왕사슴벌레는 이제 3년에서 특히 한 5년까지도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5년이요? 네. 사실 최대고 거의 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3년도 그래도 곤충치고 상당히 길어요. 엄청 길죠. 네. 특히 이제 왕사슴벌레는 이제 브리딩으로 가치가 높은데 특히 그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퇴장형과 네네. 그리고 턱이 굵은 요 극태형. 야, 얘 극태가 멋지다 근데. 가격은 어떤가요? 극태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럼 지금 손에 두고 계신 개체는 값어치가 얼마 정도 하는 거죠? 턱의 비율을 따지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상급 개체는 아니에요. 아, 그래도 뭐 한 20만 원? 그렇게 비싸네요. 아, 네. 비싸네. 야 이거 좀 새로운 세계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최장형은 당연히 길어야겠지만 네네. 이제 극태는 작아도 턱의 퍼센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와 근데 턱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올 때부터 네. 아니 과연 사슴벌레 가지고 얼마를 벌까 저분은 네. 궁금했거든. 네. 사실 이 벌레 가지고 수익이 한 얼마 정도 나오죠? 저희가 지금 네 식구인데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아 널널하게? 이야 고기도 먹고 살아있네요. 네. 이게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잡으러 다녔잖아요. 네네. 사장님은 이게 직업이 된 거잖아요. 사장님 잡으시고 다니셨을 때 저도 그때 잡으러 다녔었고 지금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잡으러 다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업을 하고 있지 않나. 아 1년에 이거 채집하러 한 며칠 정도 나가세요?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와 몇 시간 정도? 뭐 짧게 갑니다. 그날그날 우아해서 나오는 개체들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네네. 특히 이제 나무 수액을 보고 애들이 달려드는데 센 놈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센 놈 잡으러
사업으로만 가면 되는 거고요. 수익이 없는 곳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럼 다섯 번 나간다.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리죠? 퇴집 시간은 근교로 갔을 때는 3시간 정도. 멀리 간다 그러면 1박 가야죠. 와, 이거 뭐 노가다네요, 진짜. 네. 몸으로 뛰어서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장난으로 하던 건데 이제 사장님은 네. 전문적으로 직업이 돼 버린 거죠. 네, 목숨 걸고 합니다. 잠시 옆에 사모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근데 제가 궁금했거든. 아까 이제 사장님 직업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런 이제 남편의 직업, 두 아내로서 이제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 아이가 둘이거든요. 회심 기분이죠. 아, 겁나 큰 아이. 네. 야, 남자야, 너. 야, 네. 제대로 조전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시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네, 한 번씩 가방은 사주더라고요. 야, 네. 그 정도면 됐다. 네. 완벽하네. 좋은 남편이셨군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무래도 성격 자체가 제가 하나를 하면은 확실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이제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욕심 많이 네. 내신 것 같아요. 더 욕심을 내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매장 이전을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근교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언제쯤? 7월 달에? 네, 7월 달에 한참 더울 때. 아, 고생 많으시겠네요. 네, 열심히... 축하드립니다. 네. 기회 되면 제가 네. 올라갈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